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전략에 있어서 저는 6하원칙에 의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6하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한 은퇴 전략을 위해서 6하원칙은 나는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은퇴 나 하지 않았냐? 나 지금 이미 직장생활 그만뒀다. 이게 은퇴가 아니고요. 연금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액티브한 삶이 아닌 그냥 좀 정적인 삶을 사는 그 시점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100세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0세를 바라봤을 때 나는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점, 이제는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연금에 밖에 기대 TV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시점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텐데 85세, 90세, 어떤 분은 99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진짜 인생의 은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 개념인 60대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진짜 은퇴의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는 활동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활동기 동안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 특별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 첫 번째는 어느 시점에 은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거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나 농촌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대도시에 병원이 가깝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원생활을 하는 그런 곳에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곤 합니다. 그런데 전원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또 의료시설도 가까워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항상 부부와 함께 그리고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함께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자연에 살고 싶다 해서 자연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은퇴를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누구와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셀인 우리 가족관계, 내 배우자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친척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누구와 나는 여생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길어진 인생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도 좋습니다. 취미도 좋습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계획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자들을 지금까지 약 7만 명을 만났는데 만나는 분들이 은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다 할 취미나 이렇다 할 노는 것들 잘 계획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노는 것도 계획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는 것도 계획하셔야 됩니다. 3년 놀면 입에서 심심하다는 얘기가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는 것도 계획하시고 일하는 것도 계획하시고 취미생활도 계획하시고 학습할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한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몸으로 움직여서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건강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서전도 쓰고 책도 읽고 좀 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후반에 놓으면서 내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인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격증 공부 자체도 내가 머리가 막 돌아갈 때 공부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그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자세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왜 그걸 하고 싶지?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남이 하니까 그걸 따라간다? 그거는 올바른 은퇴 설계의 전략이 아닙니다. 남이 멋있어 보이고 내가 남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은퇴 설계를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왜 그걸 하고 싶지? 내가 왜 거기 여행을 가고 싶지? 내가 왜 그 책을 읽고 싶지? 내가 왜 책을 쓰고 싶지? 내가 왜 개인 방송을 하고 싶지? 라는 반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며 가치를 거기에 삽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육하원칙이 맞춘 은퇴 설계, 멋진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